하나 만들었습니다. 좌측에 통과시켜서 긴노프죠. 긴노프 원노프 감고 다시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주면 보우라인 매듭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나 배를 고정시킬 때 사용됩니다. 이 로프는 움직이지 않죠. 그대로입니다. 이 간격이 로프가 고정 매듭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나 배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지대 집어넣고 왼쪽에 고리를 만든 후에 짧은 노프를 고리 속으로 넣고 밑에서 위로 원노프를 감싼 후에 동일한 방향으로 고리 속으로 연결해주면 보우라인 매듭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공간만큼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서 한 매듭을 해주면 아주 견고한 매듭이 되겠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우라인 매듭법이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몸이라고 봤을 때 허리 부분 정도 되겠죠. 몸통이나 허리나 몸통 부분에 넣고 감싸고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고리 만들고 로프를 고리 속에 넣고 원로프를 감싼 후에 동일한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주면 단단한 목매듭이 되겠죠. 여기서 인명구조용으로 사용된다면 안전이 최고니까 여기서 한번더 목매듭을 해주시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매듭보다도 또 걱정이 된다면 여기서 옥매듭을 해버리면 되겠죠. 절대 풀리지 않겠죠. 인명구조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우라인 매듭법이 인명구조용으로 사용되지만 보다 안전을 위해서는 여기서 한번더 옥매듭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우라인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인명구조용이나 배를 고정하거나 또는 다용도로 쓰이겠죠? 이 방법은 보우라인 매듭법이었습니다.